우리 형님이? 예, 서당에서 애들을 가리키시다가 에? 얼른 가보세요. 이거 다 집어치고. 아니, 이게 강화예수가 갈리더니 또 우리 형제를 잡아먹으려고 기승을 떠는구나. 괜히 도련님마저 붙잡아 가시지 마시고 어서 빨리 가봐야 돼. 죽게 아니면 살기지. 가봐야 돼. 안 돼요, 도련님. 이거 봐, 나는 세 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이날까지 우리 형님 손에서 왔느냐. 아니, 형님이 관가를 붙들려 가셨다죠? 아이, 그걸 알고도 이렇게 흥청거리고 계시오. 아이고, 온 세상에. 나 같은 떡구머리 총각이 쫓아간들 누가 사람으로 치기나 해요? 아이고, 답답도 해라. 그래, 형제지간 좋다는 게 뭐겠소? 아이고, 그... 이럴 때 좀 발 벗고 나서야지. 얼른 좀 공유야, 가봐요. 너 이거 좀 가지고 있어. 내 텐데 올게. 어! 아이, 예. 넌 어쩌자고 도련님만 보면 이렇게 쫄쫄 따라댕기니? 어? 따라다니긴 누가 따라다녀요? 아이, 그래 말만한 계집애가 부끄럽지도 않니? 어? 도련님하고 너하고는 지체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지. 어? 누가 모른대요? 예예, 너 같은 촌 계집애하고는 혼인할 처지가 못 돼요. 어? 괜히 이 댐에 울고 짜고 속색이지 말고 미리 냉수 먹고 정신 좀 차려라. 어? 도련님은 뭐 서울 홍재원에서 나들여온 아드님이라면서요? 아, 예.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채... 어? 너 아무리 그래도 양반이 우리 도련님은 양반이시고요. 전개군 댁 후손이란 말이야. 어? 저 전현이 저것, 아이고, 이거 나중에는 쌍꺼들까지 우릴 깔봉 빈정대니 이거 어디 살겠나. 참 소. 그래, 흑단. 나들만 해. 죄요. 이게 내가 무슨 죄요. 누구야? 그래. 꼭 죄명을 알아야 속이 시원하겠나. 서울기 없인 상간모막기 없인 나마저 쥐 잡아 죽이렵디까. 이것은 왜 서당은 집어치우라는데 관명을 어기느냐 말이야. 전개기는 후손이라 그만두는 것이니 앞으로는 서당의 애들을 불러들인다든가 낚시질을 한다든가 하면 그땐 추울어도 용서치 않을 것이니 각별히 조심하란 말이야. 일공부 가르친 것이 무슨 잘못이대며 섬에 살면서 낚시하는 것도 아이고 그것도 잘못이대요. 자고로 역적 모이는 서당이나 낚시터에서 빚어내게 마련이거든. 알겠나? 저, 나가 이 자식! 알겠지? 어디 보고 그래! 그래. 그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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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은 새끼들한테 듣고 보자. 뭘 뽑아? 네? 형님! 뭘 뽑아? 형님! 이건 이것도 약속 안 하세요, 형님? 좀 엎으세요, 저한테. 너는 엄살아. 내 이름은 새끼들한테 듣고 보자, 내 이름은 새끼들. 원범아, 너도 잘난 척하지 말고 바보처럼 살아. 왜요? 이제 네? 글공부고 뭐고 다 걷어치고 나 뭐고 바깥낸다. 괴로우시기들 응지가 양지될 때 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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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시오. 영감, 이게 웬일이오? 아이고, 그 맞진 않았소? 맞다니, 어느 놈이 나을 때. 아이고, 천만에지. 괜히 심심하면 붙잡아다가 나를 보고 역정무의 했다는 거야. 아이고.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 저 왕손으로 태어난 것이 열 번 그래 잘못이지. 형님. 그럼 잘못이고 말고. 가만히 어? 아유, 조심하세요, 형님. 글쎄 이게 웬일이오. 참네. 너 배고프겠구나. 밥 남은 거 있으면 재야죠. 아, 밥이 어딨어요, 밥이. 아침에 내가 남긴 거 있지 않나. 아, 밥이라고 시할 껍데기 남긴 것은 웬 밥타령이, 밥타령이. 관두세요. 형님이 더 시정하실 텐데. 내 곧 저녁 지어드릴 테니 산에 가서 나무나 좀 긁고 오시오. 응? 네. 여보, 방으로 좀 들어가십시다. 방? 아이고, 아이고, 이게 웬일이오세. 어? 아니, 조개집애가 근데 저 담이 허물어져서 빤히 들여다보는 걸 그럼 눈 감
안고 다닐까? 뭐야? 나불나불 주둥이도 잘도 깠다, 응? 어서 좀 잡소, 응? 그 없대더니 그 위엔 밥이야, 그게. 아, 밥이래, 얼마 되지도 않은 놈을 가지고 노는 거 자식이 어디 있어요? 자, 어서 좀 잡소, 응? 네, 숙늉도 가지고 올게. 이 사람 승리 왜 저 모양이야? 여보. 응. 그 찬데 뜨거운 숙늉에 놔서 잡수시오. 응. 문 봐. 예. 아니. 문 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응? 아니. 아니 형님 몸도 불편하신데 여기 못 들어나오셨어요? 했다. 배고팠지. 누룽지야? 나도 내일부터 나무한다. 왜 그래? 응? 아, 내 목금에서 그래. 인연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응? 당하는 뜻다 말고 어디로 또 이렇게 싸질러 나가니? 글쎄 아주머니는 어떻게 쌍사람을 깔본다고? 응? 그래서 나더러 숫제 도련님이라고 부르지도 말고 따라다니지도 말래나? 기가 막혀서. 부님이 말이야. 글쎄 나더러 글도 배우지 말래는 거야. 그래야만 목숨을 보존할 수 있대나? 나 참 팔자는 더럽게 타고났지. 도련님은 어차피 양반댁 작은 아가씨와 육리를 갖춰 장가를 드실 몸인 건 뭐. 어느 누가 나 같은 걸 사위를 삼는데? 난 어느 때든지 도련님 장가 가실 때 함이나 이고 셋이 구경이 나갈래. 그때 가서 만약에 울음이 터지면 이거 봐, 왜 그런 소리 자꾸 하는 거야? 아니 누가 봐. 또 그럴래? 안 그럴래? 안 그럴래? 안 그럴래? 어? 누구야? 수정이 녀석 아니야? 나 먼저 내려갈게. 야, 복녀! 아, 이게 정말 댕기꼴에 가깝다, 야. 이게 넣지 못해. 야, 머리 딴 처녀가 그게 무슨 수작이냐? 남이사, 지게를 지고 제사를 지나든 당나귀를 거꾸로 타든 웬 청년이 그리 많아? 야, 기집애야 참 잘 까분다. 까부는 게 좋거든 키를 들고 방앗간으로 와. 내 실컷 까불어 줄게. 아니, 근데 요것이 이게 아, 이게 넣지 못해, 이게. 요거로 다갈까, 이게. 어머나, 엄마! 너 계속 뭐라고 있니? 엄마, 저 수동이 자식 좀 봐. 어? 뭐지? 아니, 응? 너희 녀석. 응? 남녀가 유별한데 다 큰 처녀를 오상에서 희롱을 해? 너기 집에 있다 죽을 줄 알아 너? 얘끼 주리떼 방 내랭기 아주머니 다 큰 총각 보고 함부로 막 욕하지 마세요. 야 뭐지 어쩌고 야 외쳤겠지? 응? 그 아주머니 타이밍 그릇이야 지금 이런 녀석 같은 거 아니 얘 넌 과부 딸이라고 너 행세 부리느라고 그러니? 뭐 말만 하는 기집애가 왜 쏘다니니 쏘다니길 응? 이거 빌어먹을 양 같으니라고. 에휴, 속이 상해서 원. 아이고 오늘 많이 했구나. 이거 조심해라. 아이고 그 논아서 걸.
형님 뭘 그렇게 하고 계세요? 네? 예, 오는 3월 20하루가 아버님 생신 아니냐. 차례라도 지내려면 이걸 사모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나무를 해다가 팔아서 입사한데 마련해 놨어요. 응? 그래. 형수가 알면 미리 다 먹어치울 것 같아서 건너막에 숨겨놨어요. 어이구, 형제분이 모여 앉아서 그 내 흉이나 보고 아, 내가 어쨌다는 거예요? 아, 흉을 보다니 그런 거 아니야. 참. 임자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말이야. 얘도 당신 보이가 숙제 미안해서 어디 남의 집 머슴이라도 가겠다는 거야. 아이고, 정말이에요? 정말이고 말고. 도련님, 마음만이라도 내 속을 알아주니 고맙소. 허기야 내놔 되니까 똥꾸녁이 째지기 가난한 이 집살림을 꾸려나가는 줄이 나아시오. 어이구. 암 그렇고 말고. 원범아, 그렇지? 네, 그렇고 말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 형수님같이 인정이 있고 살림할 뜰이하고 남의 사정 알아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형님? 암 그렇고 말고. 네, 그렇죠. 도련님도 그걸 알아주시니 정말 고맙소. 저 시장 오실 텐데 내 물기러다가 저녁 지어드릴 테니까. 아이고 참, 저 도련님, 그 제발 그 복년은 달고 댕기지 좀 말아요. 그거 당지 앙큼스럽고 까불어서 당지 그 양반 망신시키 꼭 알맞소. 참. 형님. 왜? 여쭐 말씀이 있는데요. 뭔데? 우리 어머니 말이에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말이에요. 형제 간에 그런 거 가리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같으면 형제나 다름없는 거야. 어머니 성은 염신 줄 알지만 본을 알아야죠. 본 나도 모르지. 생신이 어느 날이죠? 내가 어떻게 아니? 그럼 돌아가신 날도 모르세요? 모르지. 네가 3살 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는 여러 차례 찾아온 일은 있었어. 저 형님. 왜? 아버지 제사 지낼 때마다 개다리 소반에 밥 한 그릇이라도 줘오니 마루 한 구석에 놓고 염씨 어머니 몫으로 제가 술이나 정성껏 붓게 해주세요. 그런 일은 예문에 없어, 남이 흉봐. 부모한테 불효를 해야 흉을 보지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술 한 잔 올리는데 누가 흉을 봐요? 부모의 재앙을 받드는 것도 다 법에 정해져 있단다. 예. 내가 왜 내 뜻을 모르겠느냐만. 양반이 양반 노릇을 하려면 체면과 예법에 걸려서 참아 못하는 일이 하고 많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도련님께서 처음 서울서 강화로 오시던 날 일부러 도련님 수명장소 하시라고 명주를 걸고 지성을 드리고 가신 일이 있습니다만. 그때 아버님께서 우리 어머니 말씀이 없으셨어요? 아니 뭐 한바꽃 같은 화산 처녀를 하룻밤새 장가를 드셨대지 뭡니까. 온 제주도 좋으셔. 아이, 도련님께서 듣고 싶은 건 그런 얘기가 아니라 도련님 어머님의 생월생시와 돌아가신 제삿날이에요. 글쎄요, 하도 오랜 일이 돼서요. 가만히 계세요. 그 명주를 제가 찾아보죠. 가볼까? 오, 있어. 있어요? 있어요. 어디? 아, 네. 네? 개축년 7월 서문할생이군요. 7월 서문. 아이고, 효성도 지극하십니다. 도련님, 그럼 자리도 아주머니한테 부탁해서 아주 이 신당에서 지내도록 하시죠. 그렇게 하세요. 아, 여기 술 좀 넣어주구려. 네. 어서오세요. 아주머니, 나무 한 점 해다 드릴 테니까 나 술 좀 주고요. 아이, 드리죠. 아, 어서 천천히 가주세요. 아, 술은 제가 산대도요. 어서 술 가져와요. 네. 아니, 그 양반도 막걸리 마시러 오네? 아니, 이 사람아, 양반 욕했다가 괜히 관가에 끌려가서 볼기 맞으려고? 여봐, 이 사람아, 양반도 양반 나름이라네. 응? 자식들. 어서 술대자. 야, 이 녀석들아, 너 함부로 주도하리 놀리는 게 아니야. 저거 뭐야? 이래봬도 우리 도련님은 왕족의 피를 깨끗이 이어받은
징골이셔, 징골이야. 아니 근데 저게 아니 근데 이 생쥐 같은 새끼가 근데 왜 나 불거니? 그냥 이 새끼야. 예 원범아. 너 양반이면 양반답게 행실을 해야 할 게 아니야. 동료 같은 난개집은 왜 만날 꽁무니 달고 다니는 거냔 말이야. 너 창피하지도 않아? 동료는 내 거란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내가 맡아놓은 애란 말이야. 알겠니? 응? 아니 봐요. 아니 글쎄 좀 어떻게 좀 말리든지 그러시오. 이게 근데 아니 아니 근데 아니 글쎄 이봐요. 글쎄 왜 그런 일을 하시오 글쎄. 사람이 말을 하면 대답이 있어야 할 게 아니야. 아니 글쎄 응? 아니 글쎄 나는 뒤에서 이렇게 싸구려면 꺼뜨리자는 거예요 글쎄. 아이고 참. 아 좀 말리든지 해요. 아니 글쎄 아니 이게 근데 이게 진짜 아유 이걸 그냥 나 참 지가 아유 이걸 그냥 안 하시던 막리를 하니까 그렇군요. 목숨을 이어가려면 별 수 없지 않냐? 형님 시장하시죠? 괜찮아. 배고플 땐 측불이라도 씹으면 요기가 될 텐데 가만히 계세요 형님. 여기 있구나. 여기 봐라. 아니 얘.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얘 다시 안 왔냐. 일어나. 일어나. 그래. 다치지 않았어? 아 괜찮아요. 응? 아이고 원 이런. 미천 다 나오겠다. 이거 단거리밖에 응? 없는 옷으로 헌통 찢어내시니 여전히 이 대비에 들어갈 수 있니? 동네 처녀들도 있는데. 응? 아니 이거 어떻게 나를 저물 때까지 응? 기다리는 도리밖에 없군요. 응? 이거 뭐니나 이거 얘 밥이 타는 게로구나. 동네야, 동네야. 어? 어머, 동네야. 왜 그래? 저 바지가 찢어졌는데 좀 꼬매줄래? 입고를 해가지고 차마 형수한테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아이 좀 꼬매줘. 어? 뒷동산으로 먼저 올라가세요. 그래, 빨리 와. 네, 곧 올라갈게요. 어, 빨리. 아이, 저 심해. 다 됐어요. 미안해. 이 바지를 좀 꼬매야 되겠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전생 입고 꼬매는 거 같겠지? 싫어요. 온통 다 보이는 걸 어떻게.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럼 이걸 두르고 바지를 벗어주세요. 빨리 꼬매드릴게. 아니 누가 보면 어떡해? 자. 아 이게 야단 났는데. 그럼 저기 저 나무 뒤에 가서 벗으세요. 에? 그래 가만 있어. 조금만 기다려. 자 빨리 좀 꼬매줘. 아이고 짜짜. 아이고 마 웃지만 말고 빨리 좀 꾸며줘. 아 웃게 왜 웃어. 빨리. 아이 참 가만히 계세요. 괜히 노천각이 치마 들르고 널거리면 선생님께서 놀라세요. 아 빨리 좀 꾸며줘. 아이고 마 웃지만 말고 빨리 좀 꾸며줘. 도망다. 아이고 아이고 도망다. 가만있어
자식들이. 어머. 봤어? 나한테. 원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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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련님. 도련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래? 어서 숨으세요. 서울에서 잡으러 왔어요. 나를? 네. 서울에서 온 군졸들이 온 동리를 빽돌라서고 지금 도련님을 찾고 있어요. 응? 이 남은 따니고 뭐고 다 팽겨주고 어서 피하세요. 아니, 우리 형님은 어떻게 됐어? 네, 내려가 살아보고 올게. 어서 도련님 먼저 피하세요. 나리! 나리! 동료! 얼른! 야, 큰일 났군. 야, 원범이 실패했니? 어서 가세요. 응? 지금 저 골짜기로 갔어요. 그래? 네. 상감님도 야속하시지? 어서요. 야, 이 일을 어떡하니? 가만. 야, 불쌍한 우리 형제마저 잡아 죽이려고 하시니 이 일을 장차 어떻게 숨어서 그만 내려. 어서 숨어요. 네. 자, 어, 어서 숨어요. 이놈 등장. 자, 빨리 어서. 아, 저 나리 좀. 어서 먼저 나리... 빨리. 올라달가. 조심하세요. 자, 빨리 올라오세요, 선생님. 아이고 미끄럽다. 자, 형네. 야, 이놈들아! 팔이야. 형네, 팔이야. 팔 부러졌나 보다. 형님 다치지 않으세요? 댁 도련님을 잡으러 온 게 아니라 대왕대비전 전지 받들어 높이 매시러 왔노라고 여쭈라. 이 좁은 바닥에서 가신 곳을 모르다니 웬 말인가. 우리 집에는 삼대를 두고 억울한 죽음이 연거퍼 있어서 아무 소리를 허드시더라도 다시는 속지 않는다고 여쭈라. 이걸 어쩌면 좋단 말이냐. 그래, 이 동리에는 똑똑한 사람 하나쯤 없더란 말이냐. 듣거라. 엊그제 상감 마마께서 승하하시고 지금 나라님 자리가 비어 있다. 그러매 대왕 대비전에서 특히 댁 도련님을 부르시는 것이니 곧 이 나라의 상감을 삼으시려는 것이니라. 아니, 이제까지 여러 대째 죄를 입혀서 모조리 잡아다가 죽이시더니 해필이면 인제 와서 도련님을 불러다가 상감으로 삼으시다니. 그걸 누가 고지 듣느냐고. 아예 못 믿겠다고 여쭈라. 지금 왕실에 가까운 분이라곤 댁 도련님밖에 없소이다. 하늘이 도우사 댁에서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납시게 된 것이니 아예 의심치 마시고 도련님을 매시오라고 여쭈라. 하지만 암만 찾아도 어디 숨어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여쭈라. 강화유수, 이를 어째야 좋소? 글쎄, 아씨, 암만 봐도 정말 같으니 도련님을 찾읍시다. 글쎄. 강화유수. 예. 내 말은 곧지 안 들어도 강화유수의 말은 백성들이 곧이 들을 게 아니오. 아, 이건 미치겠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이고. 우리 사또께서는 어찌나 도련님 형제분을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구박이 자시오신지 그게 아마 오늘도 더욱 겁이 나서 어디가 꽁꽁 숨으셨나 봅니다. 그럼. 닥쳐라. 방자하구나. 듣자 하니 우리 댁 도련님이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되신다는데 그것이 정말이거든. 그 권연이 높은 채 마시고 사또도 친히 앞장을 서서 도련님을 찾으세요. 그래, 마을 사람들도 다 나서서 도련님을 찾을 게 아닙니까? 괘씸한 것. 날 들어가서 도련님을 찾으란 말이지. 강화유수 뭐. 강화유수가 항상 뭐기에 도련님을 못 부르겠다 하오. 때가 늦으면 큰 벌을 날 것이니 어서 앞장을 서시오. 예. 저 찾아봐줘요. 도련님! 도련님! 네, 도련님! 나 저 해변가로 가볼 테니까 저 산속으로 좀 올라가보죠. 도련님! 도련님!
나가서도 도련님 좀 부르세요. 무시 어쩌고 어째? 유수, 유수도 좀 부르니까. 도련님, 아빠니요? 도련님! 도련님! 자, 이놈들아 너희들도 빨리 불러라. 도련님! 예, 동료야. 아, 깜짝이야. 너 어디 갔다 오니? 웬 챙겼냐? 흥, 내가 다 알아. 귀신 오는 속일 수 있을 망정 난 못 속인다는 걸 알아둬야 해. 뭐? 서울에서 원범이를 잡으러 왔다는데 너 구경 안 갈래? 예, 응? 수동아, 가서. 너도 이제 정신 차려. 놔! 아, 수동아! 야, 원범이가 저희 굴속에 숨어 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형님. 자, 사토라리, 죄인을 찾아드렸으니까 도련님! 하세요. 네, 이놈! 어시 어째? 여봐라! 예. 이놈을 당장 묶어라! 아니, 죄인을 찾아드렸는데 상금인 주시장구 왜 날 묶어요? 나 꼼짝마라! 네, 이놈의 주둥아리 망치로 진짜 버려라! 예! 아니야! 봉녀! 얘야! 봉녀나야! 봉녀야! 봉녀! 아유, 봉녀! 내 말 들어봐! 이게 봉녀야! 내 말 들어봐! 봉녀야! 도련님께서 상감마가 그래서 정승 대감께서 도련님을 모시러 오셔놔서 자, 어서 빨리 가서 도련님 모시고 와! 상감마마? 어서! 그럼! 어서 가서 도련님 모시고 오라고! 조금만 참으세요, 형님. 도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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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봉녀야. 어서 가서 모시고 나오나라. 도련님께서는 내 말이라면 모든 걸 곧이 들으신다. 그래, 어서 가서 모시고 나와. 자, 어서. 어서. 자, 네. 자. 형님, 응? 우리 저놈들한테 잡혀 죽느니보다 차라리 자결합시다. 자결을 해. 이까진 모진 목숨이 무엇이 아까워요. 살아도 사람 구실을 못할 텐데. 형님, 자, 우리 같이 죽어요. 네. 여태까지 같이 살면서 고생한 보람도 없이. 도련님! 자, 어서요. 죽자. 도련님! 도련님, 저예요. 봉녀예요. 도련님! 도련님! 도련님이 이 나라의 상감님이 되신대요. 정말이에요. 도련님! 저 밖에 정승대감께서 모시러 왔어요. 네. 이게 무슨 소리냐? 글쎄, 정말이라니까요. 그렇지, 수남이. 도련님, 이제 어깨를 쭉 펴시고 의젓하게 나십시오. 빨리 나가보세요. 자, 빨리요. 글쎄, 정말이라니까요. 글쎄. 어서요. 상감마마 납신다. 납신다. 상감마마. 빨리 나오세요, 빨리. 머리를 질라! 머리를 질라! 아니, 저... 아휴... 어어어어어! 뭐 만지고? 옥체에 손을 대지, 함부로 대지 마시오! 아이고, 저 또셔라. 그 전에 신령지께 빌기만 하면 이렇게 훌륭하게 되신단 말이야. 아이고. 아래오, 공영사 정원영이옵니다. 바로 어제 상감께 없었승하시어 대왕대비전 전교받들어 이곳에 매시로 왔사옵니다. 어서 입궐하시어 대통을 계승하십시오. 어서 태열을 대령하시오. 도련님께 돌을 던진 수동이 대령이요. 강화유수 아래요.
도련님께 돌을 던진 저 수동이라는 놈을 어찌하오리까? 강화 유수 듣소. 난 상감마마의 형님. 아직은 상감마마가 아니에요. 도련님께 무엄한 짓을 한 자가 수동이 한 사람뿐이겠는가? 죄송하오이다. 강화 유수 내 놈부터 목을 베야 돼. 우리 형제를 못 살게 굴던 놈이 그 어느 놈이 되냐 이놈. 배울 낯이 없소이다. 뭐 배울 낯이? 아 형님 고정하세요. 제가 지금 무슨 힘으로 벌을 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벌이 아니라 분풀이 받긴 안 돼요. 전 모두들 용서해 주세요. 과연 하늘이 아시는 분이요. 만인의 어버이가 되실 작품이십니다. 우리 도련님은 어려서부터 영특하셨지. 아, 난 벌써부터 알고 있었는데. 아유, 나 신령님께 빌어드리기서 저렇게 되셨지 뭐요. 복녀야. 복녀야. 도련님. 아니, 왜 그래? 응? 이렇게 새 옷을 입으시니까 어쩐지 이상해요. 전같이 까불 수도 없고. 나도 그래. 내가 꿰매준 고의적성을 벗고 새 옷을 입으려니까 괜히 왈칵 눈물이 나서. 도련님은 이제 하늘같이 높으신 상감마마가 되시고 전 강화선 풀섭에 파묻힌 쪼약돌처럼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조난모. 내일 서울로 떠나신다 생각. 언제 다시 배울지. 이것으로 마지막이라 생각하. 이러지 마, 복녀야. 너를 생각하면 내가 임금이 되는 것이 오히려 긴치 않다만 내가 임금이 된들 너를 생각하는 마음에 다를 일 있겠니? 너를 잊지 않을게. 잊지 않았다가 기회를 봐서 너를 꼭 부를게. 저 같은 촌꼴이 어찌 감히 상감 앞에. 아니야, 상감으로서 너를 부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원범이가 너를 부르겠단 말이야. 정말? 응, 정말이고 말고. 아이, 저기 누가? 응? 거기 사령들 좀 물러가 있어요. 예, 모두들 물러가라. 복녀야. 그럼 어머님 생신 차례는 못 지내고 가시겠네요. 오늘 밤 안으로 앞당겨서 당기고 갈래? 고대하였사옵니다. 어서 맙시어요. 이야, 거참 집들도 크다. 집이 아니오라 대궐이옵니다. 아, 어우, 저게? 응? 강화도련님 문안드리옵니다. 어, 기다린 지 오래다. 어서 듭시라 하여라. 네. 도련님 어서 듭시라 하오. 어서 듭시와요. 듭시어요. 이렇게? 네.
귀신 모난들입니다. 이렇게 만나니 모두가 하늘의 뜻이로다. 뭐라 그래? 어서 그런 줄 아옵니다 하시에요. 뭐라고? 그런 줄 아옵니다. 그런 줄로 아옵니다. 그래, 강화에서는 왜 그리 애를 태웠는고?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김심을 한 끼 준다고 해도 사양을 하는 판인데, 임금 자리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감히 어찌 제가. 기특하구나. 어디 손 좀 만져보자. 가까이 오너라. 자, 아, 손이 더러운데요. 어서. 아이고, 이러듯 고생을 하게 저버려 두다니. 오늘 내 너를 몰랐지었구나. 아, 네, 괜찮아요. 그럼 도련님을 곧 회정당에 메시고 가서 대비전에 문안드리게 하고 관례를 하시게 하여라. 네. 어서 납시오요. 그리고 네. 말씀하는 법도와 제반 예절에 실수 없이 받들였다. 네. 미안사와요. 항공하옵니다. 그런데 말이야, 아까 저 예. 나한테 관계를 하라고 그러는데 장가를 들란 말이야? 그 따늘이신 머리를 거두어올려 상투를 트시게 하시라는 말씀이옵니다. 아, 장가를 들라는 줄 알고 놀랐지? 대왕 상주이시라 장가는 들지 못하시니깐 우선 상투 먼저 틀어올리려는 것이 입지요. 너 청각이 장가도 못 들고 상투 먼저 들게 됐네. 황공하오나 대내에서는 그렇게 함부로 웃으시는 법이 아니옵니다. 왜? 에? 아유, 미안사와요. 아니옵니다. 말씀도 조심해야 하군 입시요. 아까 대왕 대비 마마전에서는 옆에서 듣자옵기 여간 송구스럽지 않았사옵니다. 아까 시골에서 쓰던 말을 그대로 써서 그래요? 네. 네. 앞으로 상감으로서 행하실 제반 언행과 예절을 소상히 배우셔야겠습니다. 아. 그 걸으시는 걸음걸이 하며 아니 이게 뭐지? 응? 아, 그림이로구나. 아이고, 이게 다 뭐야? 응? 야, 아니 이 엄청난 음식을 나 혼자 다 먹는 거야? 어? 삼천리 강산 방방곡곡에서 소축되어 온 온갖 맛있는 음식은 분부대로 올리겠사오니 천천히 와서 많이 저 쓰십시오. 이게 뭐지? 이게 뜨거! 이르렀지. 아, 이거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아니 아무리 강화에서 깡머리밥도 못 먹고 지내왔지만 이걸 다 어떻게 먹지? 에? 음식이 식사옵니다. 어서 저 쓰십시오. 가만히 있자. 이게 뭐야? 어? 아, 이게? 응? 이놈 봐라. 아니,
어이 그러시옵니까? 아니야. 혹 음식이 맛깔스럽지 않사옵니까? 강화에 두고 온 형님 생각이 나서 그래. 예. 차마 목구멍이 넘어가지 않는데. 아, 무비 성덕이옵니다. 자, 자, 어서 드십시오. 자, 이것도 자, 이것도 드시고. 자, 어? 여기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좀 드시가. 김상국. 예. 간작스럽게 이 밥그릇이 뭐야? 이거 가지고 내 간에 기별도 안 가. 항공하옵니다. 얘야? 예. 좋다, 시키. 자. 자. 자, 이것도. 적으시면 더 올려오리까? 점잖지 못하게 여기서 더 먹을 수 있나? 이게 뭐지? 이제 가시가. 가져가도 돼. 예. 자, 여보, 여보. 예. 예. 아, 여기 있습니다. 아, 아이고,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아이고, 네? 왜 그러십니까? 이게 뱃속이 놀랬나? 뱃속이요? 아이씨, 여보, 뒷간이 어디? 아, 뒷간, 저기. 저기. 아이고, 어서. 자.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 시원하다. 난 됐어. 아이고. 도련님, 어디 가세요? 아이, 자식아, 나 급하다. 설사가 나서 뒷간에 가요. 아, 난 시원해. 시원하시겠습니다. 아, 됐다. 아이고, 아이고. 설사. 아이고, 설사. 아이고, 어서 가시죠, 어서 가세요. 아이고. 아이, 시원하다. 아이고, 나 뒷간에. 자식이 저게? 아이고, 바빠요, 지금. 아이고. 또 뒷간에 가세요. 아이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도우셔서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힘들어. 도우시고요. 야, 얘가 죽겠구나. 아, 다리야. 인젠 지전이 되셨으니 아무리 급하셔도 뛰어가신다든가. 응? 급히 옥보를 옮겨서는 아니되옵니다. 알았어. 이거 봐. 그럼 우리 어머니가 살아서 돌아오신다고 그래도 뛰어가선 안 된단 말이지? 네. 알았어, 좋아. 가자. 하나, 둘, 어? 하나, 어?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가만 있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옥보를 이렇게 돌리셔서요. 네, 앞으로 이렇게 쓱 돌리세요. 이렇게? 하나, 네, 둘, 자. 하나, 응?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이거야. 사람 이거 우라통 터져서 해먹겠니? 아, 이제 그만. 이르렀죠. 아, 힘들어. 아이, 다리야. 대비 마마께서 하시면 큰일이옵니다. 이거 봐, 김상군. 내 몸도 그만 주무르게 할 수 없어. 아이고, 간지러워 미치겠다. 황공하옵니다. 자,
익성관을 쓰십시오. 뭐? 그 아무도 보지 않을 때나 좀 편안하게 지내자. 거인 찬스가 그렇게 많으냐? 에? 이건 나라법이옵니다. 에? 에이, 그건 나라법도 많다. 그건 내 몸 하나가지고 내 맘대로 못하게 마련이니. 에이, 정글. 에이. 예, 복녀야. 부질없는 짓 그만하고 어서 들어가자. 에휴, 이제 그분은 옛날 도련님이 아니에요. 아, 지체가 하늘같이 높으신 상감마마시란 말이야. 응? 아, 삼천궁녀라니 말도 못 들었니? 응? 대궐안에는 아, 상감을 모시는 꽃 같은 색시가 허금하는데, 아, 해필이면 너 같은 초원 계집애를 생각하더니, 응? 그저 송춘이는 솔잎은 먹어야지 갈잎은 못 먹으면 못 쓰는 법이야. 아이 참, 듣기 싫어요. 에이그, 아,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랬다고. 여기 아무도 없나? 아이고, 또 배탈이 났구나.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이거 야단 났구나. 도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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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복녀가 아닌가? 도련님! 응? 도련님! 아니, 저게... 도련님! 에? 아니, 너 복녀로구나! 도련님! 아니, 네가... 도련님, 배탈이 나셨다고요? 에? 청화동 약물을 길어왔어요. 이 약물을 잡수시면 배탈이 나실 거예요. 어째? 복녀야, 역시 너밖에 없구나. 이 먼 길을 물을 길어가지고 오다니. 어디 좀 먹어보자. 예. 응? 아이고요, 저... 상감마마, 어인 일이시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도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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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어, 너 순방이로구나. 예, 어? 아니 밤도 깊사운데 웬 일이오이까? 어, 너는 웬일이냐? 예, 고향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와서요. 나도 말이야. 네. 꿈결에 복녀를 만났어. 네. 아, 글쎄, 꿈에 내가 배탈이 났다고 말이야. 그 청화도 약물했지. 네. 그걸 한 덩이 머리에 이고 내 침전으로 들어오지 않겠니? 아니, 그래서요. 복녀가 나를 무심한 사람이라고 원망을 하고 있나 봐. 아니, 그 대왕 대비마마께 말씀을 드려서 아 불러드리시지 왜 그러십니까? 그러나 그걸 어떻게 내가 해? 아이고, 참 도련님도 아 그 상감마마쯤 돼가지고 아 그런 권세도 없다세 그럼 말이 됩니까 그게? 아 그리고 도련님 형님도 불러드리셔서 아 큼직한 감투 하나 내리시고 그리고 그 저도 너 못해. 조그만 감투 하나는 주세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상감마마? 아가씨! 봉이 아가씨! 아가씨! 저 순방이에요! 아가씨! 아가씨, 대전 제조상궁
김씨가 대비전 병받자 아가씨를 모시러 왔소이다. 아, 이를 어째? 아, 하늘에서 별 떨어지고 개천에서 용났지 뭐유. 복녀가 바로 너냐? 예. 어디 얼굴 좀 들어라. 얼굴을 부쩍 들어요. 나 이렇게. 과연 어여쁘거나. 진흙에서 연꽃이 피었도다. 장관 마마께 오서 너 불리실 원하시옵기에 내 이곳에 났느니라. 황공하옵니다. 어?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오셨어, 오셨어, 어? 오셨어. 어? 아주머니! 서울 도련님이 어? 저기 저원을 보내서 어머니. 나를 불리러 오셨다는. 어머니! 아니, 이 꿈 아니냐? 어머니! 아주머니 제요. 야, 좀 빨리빨리 좀 해라. 예. 응? 예. 자, 다 됐다. 예. 자, 그만해 이제. 뭐 이렇게 자꾸 가지 그래? 강화의 납신 김상군께서 지금 막 황궁하셨다는 전갈이 옵니다. 몸을 매야겠사옵니다. 그만둬라, 내가 맬게. 아니, 옳시다. 친히 매지 마시옵소서. 뭐, 이건 내가 옷구름도 하나 맬 줄 모르는 줄 아나 봐? 그런 게 아니옵니다. 허참, 내 별일 다 보았네, 응? 아, 상감마마. 그린다, 예. 그 이쪽으로 했구나. 자, 이쪽으로. 야, 너 좀 거둬라, 이거 좀. 예, 예. 어서 넌 이쪽으로 빨리. 이쪽으로 좀 올리시옵소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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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다, 이제. 예. 다 됐어? 상감마마, 응. 복녀아가씨를 모셔왔사옵니다. 어, 그래? 그래. 야, 복녀야! 도련님! 복녀야, 어디, 어디 얼굴 좀 보자. 야, 복녀야! 복녀야, 너 얼마나 고생을 했니? 자, 어서 들어가서 우리 여동을 풀자. 야, 김상궁, 너 이번에 참 수고 많이 했다. 무슨 상을 줄까? 상감마마, 그 벗은발 차마 배우기 민망스럽사옵니다. 옛날 생각만 하고 내 미처 채통을 생각지 못했구나. 상감마마, 익성관을 쓰십시오. 야, 그건 좀 천천히 쓰자. 아니, 되옵니다. 그런 법이 없사옵니다. 넌 반낱 법만 찾는구나. 참조 순만아, 우리 네? 형님 어디 계시냐? 저, 그... 용평군 나리께서는 가정당에 계십니다. 예. 그래? 야, 복녀, 빨리 가자, 우리. 예. 상감마마. 응? 황피아를. 내 신발을 잊어버렸더랬구나. 응? 야, 빨리 가자. 예. 신발, 신발. 내 집신, 집신, 집신. 야, 빨리 뛰자. 예. 세상에, 아니 저런 법도 있느냐? 아니 저기 집은 또 누구냐? 상감께서 불려들이신 강화 계집인 줄로 아래요. 불황무식한 저런 분을 흰군으로 내시다니 한심한 지고. 정말 조심하세요. 아유, 저기 나오시는 분이요. 응? 아이, 이리 와요, 어서 윤가. 이 양반이 왜 이러고 섰나? 갔나? 다친다? 발 다쳤니? 예, 응? 신발이 딱딱해서. 이거 봐, 저 말이야. 궁중에서는 치마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야. 예, 이렇게. 알았어? 그래, 하나, 둘, 하나, 둘. 아우, 말이야. 왜? 그래, 여기 좀 앉아봐. 예. 참, 상감마마. 어머니 삼서 좀 알아보셨어요? 응. 마음이 간절하지만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몰라서. 우리 어머님은 지금 어디쯤 계실까? 아, 참! 종정승 대감한테 친히 부탁하시면 어떨까요? 이제 산소 찾아서 산소치장 잘하고 제사나 쩍지게 지내드리면 그만일 텐데 뭘 그러세요? 복녀야! 지금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그렇지? 예. 하나, 둘, 셋. 야! 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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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 도무지 멍게 내리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고 좀 시큰뜨 댕기시면 좋겠는데 예? 왕은 그렇게 못한다고 이거 어디 견디겠니? 그럼 조금만 띄워보세요. 내 저기서 망을 봐드릴게요. 그래.
너 말이야, 저기서 망 좀 보고 있어. 예. 내 점수 큰 띌게. 예. 그래. 이야! 아니, 상감마마, 이게 어찌 된 일이옵니까? 이런 일은 일찍이 열성조에 없었던 일이옵니다. 이거 봐, 밥 먹은 게 내리지 않고 가슴이 다 답해서 약사마스 좀 띄워본 거야. 약은 약방에 미행하시면 무슨 약이고 없는 게 없사옵니다. 그 약을 쓰지 않으시고 약 대신 다름질을 치시면 채통이 서지를 않사옵니다. 알았어. 그저 날들어 우라가 터지든 채통이 무거가든 어제 그저 덕이만 앉아있으란 말이로 그려? 지, 의당 그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 어머니 산소를 찾으려고 했더니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겠구려? 그럴 리가 있겠사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조에서 사람을 풀어 지금 찾고 있는 중이옵니다. 뭐하건 너무 홍재원이라는데. 원체 여러 해 지난 일이오라. 홍재원 백성들도 소상히 몰라 지체되는가 하옵니다. 그래, 그럼 내일 나하고 같이 좀 가볼까? 너무 진념 마시고 잠시 기다려 주옵소서. 도대체 상감이란 분이 그렇게 채통이 없었어요. 어찌 일국의 왕 노릇을 감당할 수 있겠소? 황공하옵니다. 아무리 불악무식하여 배우지 못했기로서니 분수가 있지. 사가에서도 행세하는 양반 집에서는 그렇게 마구 뛴박질을 하고 경망스럽게 구는 법은 없었어. 어서 빨리빨리들 해라. 세월은 흘러 신해년. 선왕의 3년상도 끝났고 노총각 강화 도련님을 장가 보내기 위해 온 궁안은 살짝 뒤집혀.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자기네들 마음대로 간택이 모여 해놓고서 이제 와서 덮어놓고 장가를 가라고? 못 가요, 못 가. 치, 상감, 이러시는 법이 아니옵시다. 이 나라 개국 이래 500년 지켜내려오는 법도이온데. 법도란 말이죠? 상감. 장가 갈 사람은 나예요. 난데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정하느냐 말아요. 신들은 왕실의 어른이신 대왕 대비마마의 분부를 받들어 그대로 봉양을 따름이옵니다. 대왕 대비마마께서 좋아서 간택을 했으면 대왕 대비마마 보고 데리고 살라고 그래요. 상감. 아니냐, 폭력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내 너를 지금 만나러 가는 길이다. 웬일이세요? 내 참 기가 막혀서. 어이 그러셔요? 글쎄, 자기네들 마음대로 혼인을 정해놓고서 나더러 장가를 가라니. 그래서 지금 영상한테 한바탕 퍼붓고 나오는 길이야. 그러시면 못 써요. 왕실에서 정하신 대로 쫓으셔야 되는 법입니다. 자기네들 좋을 대로면 나도 내 좋을 대로 해보고 말 테니까. 어떻게 해요? 복녀야, 내 비로소 얘기지만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어. 우리는 강화에서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을 맺은 사이가 아니냐? 아니야, 아주 저 하늘에서 아주 천상 배필로 정해준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도두고 딴 사람한테 장가를 들어? 그건 말도 아니야. 난 인두가 없을 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복녀야, 내 색시가 될 사람은 너야. 너밖에 없어. 상감마마, 지체를 생각하셔야지. 어찌 감히 저 같은 천한 계집하고 배필이 되겠어요? 왜 못 된단 말이냐? 왕가의 법도가 허락지 않습니다. 법도가 다 뭐야? 사람이 제일이지. 아, 왕이 장가를 가나 이 원범이가 장가를 가지. 하지만 모두가 운명인 걸 어쩝니까? 예, 복녀야. 복녀야. 복녀야, 우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 우리 도망갈까? 오늘 밤이라도 어딜 간들 우리서 밥이야 굶겠니? 응? 상감마마,
그것은 안 될 말씀입니다. 이제 와서 국권을 파헌할 수도 없는 일. 저를 생각하신다면 제 말씀대로 행하여 주셔요. 저도 항상 이렇게 도련님 옆에 있잖아요. 전 도련님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렇게 배울 수만 있다면 그만해요. 나는 그분의 동생이 돼도 좋고 형님이라도 좋아요. 난 꼭 도련님의 배필이 되는 것을 원치는 않아요. 옥녀야. 옥이야, 그렇게만 된다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막. 옥녀야. 그러나 저 같은 게 어찌 감히 도련님의 배필이 되는 걸 원하겠어요. 그저 도련님 시종만 들 수 있다면 그만이에요. 그러니 제발 마음을 돌리시고 정원한 자리로 떳떳이 군왕답게 장가를 가주시어요. 복녀의 소원은 이것뿐이에요. 왕비는 대왕 대비 김시문 중에서 간택된 분으로 방년 15세의 어린 교수이다. 나라에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있으랴. 만 백성이 기쁨으로 이날을 맞이해야 하거늘. 어렸을 적 강화 갯바닥에서 수컵동무로 자라며 미운정 고운정이 들대로 든 강화 도련님을 막상 남의 색시에게 빼앗기고 보니 동료의 가슴은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이 허무하고 슬프기 그지없다. 당당이님 아니세요? 어머, 모두들 상감마마 신방을 엿본다고 하던데 구경 안 가세요? 아니 누가 감히 상감마마 친전을 엿본답니까? 신랑 신부 첫날 밤 신방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지 않으면 귀신들이 본다 해서 오늘 밤만은 이것을 봐도 꾸지람을 나리시지 않는다 하옵니다. 어서요. 난 골치가 아파서 여기서 바람이나 쏘이겠어. 아이 참. 친전마마께 없어는 상감마마보다 어찌나 어리신지 오늘 밤 신방은 재미있을 거라고요. 뭐마군요. 박나이님, 가세요. 그래, 상감마마께 없은 침전에 드셨답니까? 아직 안 드셨답니다. 아, 이옷은 밤새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섹시 옷을 벗겨서 자리에 드는 때까지만 본다 하옵니다. 그럼 늦지 말고 아이, 오세요. 오세요. 권전께서 좀 저렇게 입고 상감마마는 뭐 하셨을까? 예. 복례에 넣어오는구나? 아니 왜 신방에 듭시지 않고. 너 왜 우니? 아니에요. 울긴 제가 왜. 복례야. 내가 열 번 장가를 든들 어찌 너를 잊으며 어찌 너를 괄시할 수 있겠느냐? 어서 눈물을 거두어라. 누가 보면 수통스럽지 않니? 황공하옵니다. 괜시리 자꾸 눈물이 나옵니다. 닦거든 닦거든 자꾸만. 복례야. 도련아. 복례야. 내가 이러면 난 어떻게 하니? 이럴 줄 알았으면 아예 강화섬에서 흙이나 파고 고기나 접으며 일평생 지낼 것을. 아니옵니다. 울지 마라, 복례야. 응?
네가 울면 난 어떻게 하니? 전 아무렇지도 않아요. 세인이 상감마마 부액하고 신방까지 모시오리다. 복례야. 안 돼요. 놓으세요. 아니 그럼 제깐년이 중전으로 들어앉을 줄 알았더란 말인고. 그뿐만 아니라 대전마마의 총애하심을 기화로 굴레벗은 마지 모냥 아나무 인격으로 놀아나는 꼴이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사옵니다. 아 대전 제조 상궁으로 계시면서 그런 방자한 계집을 어이 다스리지 못하시옵니까? 종아리라도 때려서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으실 일이지. 박상궁은 내 고충을 모르오. 나는 명색만이 제조상궁일 뿐 도리어 대전마마께 귀찮은 두통거리가 되어버렸죠. 흙 속에 묻혀 살던 촌냉의 몸으로서 일종의 상감이 되었으니 무엇을 알 것이며, 게다가 가까이 매시는 계집이 또한 그따위니 점차 이 나라 사직이 어이될 것인고. 마마, 그 계집을 몰아내지 않으면 앞으로 큰 화를 입사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곤전마마가 가엾으십니다. 누백년 지켜내려온 왕실의 법도가 한낱 좋은 계집으로 망할 수는 없사옵니다. 그러나 상감이 그처럼 끔찍이 총애하시고 위로 대왕 대비 마마께서 주장하시는 일이라 경솔이 할 일이 못 되는구나. 그럼 비선 김상국님이 다루기 어려우시면 김상국님은 뒤로 쑥 빠지시고 소인이 버릇을 가르치겠습니다. 아 가르쳐서 듣지 않으면 죄목을 씌워서 몰아냅시다. 내려와. 예. 응, 빨리. 다치지 않으셨어요? 응,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야, 빨리 내려와라. 그럼 이것 좀 받으세요. 그래. 너 조심해라. 응? 아유. 아유. 다치지 않으세요. 아유. 나 다시 빨리 내려와. 아이고 다리 정갱이야. 아이고 다리 정갱이야. 아이고 아니 다리 정갱이야. 아니 아이고 누구야? 아니 가만히 있자. 전 누구야? 빨리 가자. 가자. 빨리 가세요. 술 많이 빨리 와. 어이놈이야. 야 놈아 나다. 아이고 이거 빨간 안심진가. 예. 예, 그 누구군 나하고는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길래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되느냐? 이제 일전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랬구만. 마, 자, 이건 술값이다. 예? 너희는 함부로 주도아리를 놀렸다가는 줄이 때 방매에 당길 테니까 그리 알아라. 예, 예, 예. 예, 예. 얼른 들어오셔요. 예, 복녀야. 예. 예? 여기가 어디냐? 아, 상감마마께서 강화에 계실 때 울적하시면 곧잘 오시던 아, 그 주막이 아니오이까? 네. 아주머니? 아주머니? 야, 그러고 보니까 그 반다리네 집을 그대로 옮기는 것 같구나. 응? 그럼 두고 보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길이냐? 글쎄, 가만히 계세요. 얼른 나오셔요. 아니 저 반달이 아니냐? 소인 문안드리옵니다. 어? 상감마마 그간 용채 안녕하시옵니까? 야! 넌 반달이지? 예 반달이옵니다. 야 봉자 이거 어찌 된 영모이냐? 어? 이거 정말 반갑구나. 반달이 용서 만날 줄이야. 상감마마 어서 올라가서요. 그래 올라가자. 야 올라가자. 자 올라가자. 자 얼른 들어와. 자 올라가요. 예. 야 이거 정말 반갑구나. 응? 야, 반달아, 어서 이리 올라와. 예. 야, 어서 이리 올라와. 에이, 어서 이리 가까이 오라니까. 응? 야, 너를 보니까 고향이 돌아온 것 같구나. 응? 야, 반달아,
오늘은 나를 이 나라 왕으로 생각지 말고 옛날에 내 집에서 술값이 없어 외상술을 먹고 남모를 해다가 그 외상값을 갚던 떡꼬물이 총각 원범이가 놀러 온 것으로 치고 우리 파타락 한번 놀아볼까? 야, 어서 그 막걸리 가져와. 응? 황공하와 몸둘 것을 모르게 나옵니다. 예, 그 거창스러운 말은 저 대굴 안에서나 쓰는 법이야. 자, 강화에서 무술겨 먹던 우리 막걸리 좀 가져오너라. 응? 자, 예. 어서. 야, 참 좋구나. 어? 야, 살 것 같다. 응? 자, 어디? 이게 뭐냐? 응? 야, 순마라, 어서 이리 오너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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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서 이리 와. 야, 이건 막걸리 정말 오래간만이라구나. 응? 이야. 한잔 쭉 들이지. 예. 야. 한 잔만 더 더. 상감 마마. 응? 이거. 저, 나도 한 잔. 야. 이제 정말 살 것 같구나. 오? 아니 이거 강화도 조개 아니냐? 그래요? 예. 이거 참 큰 변이로구려. 기생집도 아닌 주막집에 이를 어이하면 좋단 말이오. 모든 것은 방상궁이 한 짓이옵니다. 곤전마마, 방상궁이란 년을 아주 내쫓지 않으시면 장차 무슨 일을 당하실지 모르옵니다. 대비전 납시오. 상감께서는 아직도 그 주막집에서 환궁치 않으셨소. 네. 이건 일찍이 열성조에 없던 일이오. 오늘은 내가 나가보겠소. 마마께서 어찌 그런 데를. 아니요, 언제까지나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을 일이 아니. 밤마다 어깨를 모시던 방상궁과 별감을 불러. 예. 이게 웬일이시오? 어쩌자고 이런 천한 일을 얻지요? 이런 일은 열성조에 없던 일이오늘 어찌 부끄러운 이름을 후세에 남기려 하지요? 원래 신은 천하게 자란 몸이 아닙니까? 뭐지? 그러니까 천한 짓을 할 수밖에요. 아예 여러 말 마시고 환궁하시오. 너희들은 썩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썩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경감은 지금 옛날 강화섬에서 지내시던 때와 같이 초부의 몸이 아니십니다. 이 나라의 인군이란 말씀이요. 어찌 그걸 모르지? 듣겠어요. 이놈의 팔자 없는 왕노릇을 하자니 뭐여 뭐여. 법대 얽매여 사람답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빌어먹을. 야 반나라! 황무할 때 이 막걸리 가져와! 벌제 없는 왕노릇을 하자니 더럽다 참. 상감마마 어서 환궁하사이다. 내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둬라. 마마, 이젠 지난날 강화섬에서 지내시던 일이랑 모두 잊어버리시고 상감님답게 예의범절이며 채모를 지키십시오. 만 백성이 우러러봤드는 어보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너도 이젠 제법 점잖은 소리를 다 할 줄 아는구나. 진정여여, 부디 소인의 말씀 잊지 마시고 열성조에 부끄럽지 않은 임금님이 되어주셔요. 그래, 가자. 가자. 예. 어서 환궁하자. 응? 방상궁 대령하여 싸웁니다. 기안꺼라. 예. 방상궁 듣거라. 여러 말 말고 궁을 떠나거라. 오직 상감을 위함이니 그리 알고. 내가 있음으로써 상감은 자꾸만 옛날 생각만 하시고 지존으로서 도저히 행치 못할 일을 예사로 행하시니 첫째로는 상감 신상에 좋지 않고 둘째로는 누백년 지켜내려오는 왕실의 법도가 문란해지니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무슨 편의를 당할는지 앞이 아득하구나. 내가 진정 상감을 위하고 상감을 받들 충성심이 있다면 여러 말 말고 내 말대로 행하여라. 그리고 기왕 상감을 위해서 떠나는 마당에는 상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지는 말어라. 내 말 알아듣겠느냐? 예. 고맙다. 그럼 상감께는 잠시 집에 다녀온다고 하고 몸만 떠나면 내 물건들은 나중에 따로 보내주마. 그럼 물러가서 떠날 차비를 하여라. 예. 마마, 만수무가 하옵소서. 예. 너 왜 그렇게 말이 없니? 어디 아프니? 아니 와요. 자, 여기 좀 앉아라. 응? 상감마마, 한 가지 소청이 있사옵니다. 뭔데? 내일이 제비 기일이옵니다. 에미도 보고 싶고 해서 잠시 집에 좀 다녀올까 하옵니다. 그렇구나. 그럼 다녀와라. 응, 어서 다녀와. 응? 마마, 성은 망극하옵니다. 예, 복녀야. 그따위 본질을 얻은 말은 말아라. 뭐가 성은이 망극하냐, 망극하길. 응? 자, 어서 이리 앉아. 이러시면 응? 안 되옵니다. 예, 복녀야. 내가 가면 난 쓸쓸해서 어떻게 살지? 마음을 정사에 돌리시고
저 같은 건 잊어버리시와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왕인 줄 아니? 너 오늘 가면 언제쯤 돌아올래? 한... 닷새? 그럼 열흘? 그럼 보름이면 되겠구나. 네. 뭘 보름씩이나 있어. 빨리 돌아오지. 석기 돌아오리다. 예, 복녀야. 너 말이야. 내가 일각의 여삼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어서 석기 돌아와. 그리고 돌아올 때 그 청학동 약물터에 가서 그 약물 좀 길어가지고 와. 청학동 약물이시오? 난 지금 생각나는 건 그 약물밖에 없어. 넌 그 약물 생각 안 나니? 예, 가지고 오겠어요. 그래, 가만히 있자. 오늘이 열흘이니까. 그렇지, 열하루, 열이틀, 열사흘. 네, 다섯, 여섯, 일구,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거 참 이상하다. 복녀가 아직 돌아오지 않으니. 예.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구. 보름이면 돌아온다고 간 사람이 아직 돌아오지 않으니 말이야. 예, 그건... 마! 예? 너 웃기면 해보세요. 아니, 내가 제가 언제 웃었습니까? 원 상감마마께서도 원 참... 너 웃는 걸 보니까 무슨 곡절이 있구나. 아니... 너 어서 바른 대로 말해봐. 아니, 전 모릅니다. 전... 어서 바른 대로 말해봐! 전 정말 몰라요, 정말. 너 정말 말 못하겠니? 아, 정말 모릅니다. 자식! 아니... 이놈의 자식이 너 정말 바른 대로 말 못하겠어? 예, 예, 아니... 그럼 말해봐! 예, 제가 말씀드리죠. 어서 말해봐. 봉이 아가씨께서는 영영 돌아오시지 않습니까? 어째서? 대왕대비 마마의 연명으로 쫓겨난 곳이 오이다. 대왕대비? 예. 그런 연고로 아가씨께서는 상감마마를 위하시는 마음으로 눈물을 머금고 물러간 것이 오이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인정도 어리도 없는 사람 같으니라. 상감마마 진지 고정하옵소서. 상감마마, 이제 그만 침소에 드셔. 일만 내버려 두는데 왜 자꾸 따라다니는 게 따라다니는 게. 상감마마, 글쎄 이거. 일만 너도 믿을 놈이 못 된다 이놈. 저 상감마마. 걔 아무도 없느냐? 마마, 이 우중에 어이된 일이시옵니까? 나 술 한잔 다. 어서 이리 오르십시오. 나 술 한잔 달래도. 항공하오나 술이 없사옵니다. 주막집에 술이 없어? 술장사를 그만뒀사옵니다. 그건 왜? 왜 그만뒀어? 왜 그만뒀어? 아래웃기 항공하오나 그런 사유가 있사옵니다. 강화로 돌아가신 동료 아가씨에게서 신신 부탁을 받았사옵니다. 응? 이녀가 내게 술 팔지 말랬단 말이지? 네, 상감마마의 옥체를 위하는 마음에서 신신 부탁을 하고 가셨습니다. 빌어서 말씀드리옵니다만, 서인이 강화서음에서 서울로 와서 이렇게 주막을 차리게 된 것도 사실은 모두가 동료 아가씨께서 시켜서 한 짓이옵니다. 오씨, 동료가 시켰어? 네, 아가씨께서 그 따분한 대궐 안에서 온갖 예절과 법도에 얽매여 아무 재미도 모르고 사시는 상감마마를 한시라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강화섬에 있는 그대로 야속한데. 이렇게 주막을 차린 것이옵니다. 신문아! 예? 곧 대우리 등에서 준만미를 대령해라. 아니, 말을 입시오. 그래, 왔어. 아니, 이 우중의 말을 타고 어디를 납치려고요? 복녀를 찾아야 되겠다. 아니, 봉유 아가씨라니. 왔어. 아니, 봉이 아가씨가... 웬 잔소리가 이렇게 심하게 왔어! 상감마마, 약이옵니다. 안 먹기 싫다. 상감. 안 먹기 싫대도 차라리 술을 가져와라. 그래도 드셔야 하옵니다. 아이, 귀찮다. 먹기 싫대도
에이, 있잖아. 마마 문호 듭쇼. 밤새 안녕하셨사옵니까? 이리 가까이 전좌하시오. 상감께서는 좀 어떠하시오? 약은 초쓰지도 않고 막걸리만 찾으신다지요. 환후도 환후려니와 마음의 고질 때문에. 아니, 마음의 고질이라니. 오라, 알겠소. 고질치고는 아주 고약한 고질에 걸리셨죠. 마마, 한 가지 소청이 있사옵니다. 무엇인지 어려워 말고 말씀하시오. 저 상감에게는 백약이 무효인 줄 아옵니다. 그랬어요? 상감의 환우는 복여로 말미암은 상사병인 줄 아옵니다. 복여의 소행은 괘씸하오나 오직 상감을 위하여 복여를 다시 불러 상감을 가까이 메시도록 해주십사 하는 소청이옵니다. 마마, 이대로 가다가는 상감은 미치시든가 그 병으로 해서 오래 사시지는 못하시옵니다. 권전, 내가 조용히 상감을 뵙고 마음을 잡으시도록 말씀드리리다. 대전에 갈 차비를 넣어라. 예. 상감 마마,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상감 마마. 아, 괜찮다. 저를 비켜. 예. 아니, 미령하신 분이 이렇게 나오시면 어쩝니까? 듣자오니 복료 때문에 상사병 안에 걸리셨다고요? 한심한 일이요. 일국의 군왕의 몸으로서 일개 손깨집에게 효력되어 정사를 조발이고 병환이 나셨다니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이오. 마마, 마마도 너무 과하십니다. 이보시오, 상감. 이 나라 이 왕가는 상감 한 분의 것이 아닙니다. 누백 년 지켜내려오는 열성조의 사직이란 말씀이오. 아무리 지존이시라도 왕실의 법도를 물란케 할 수는 없어. 듣기 싫어요! 이 몸이 지금 상감 노릇이 하고 싶어서 이런 바보짓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 뭐라고요? 언제 왕이 되고 싶다고 앙탈을 합니까? 하기 싫다는 사람을 자기 애들 마음대로 잡아다가 용상에 올려놓고선 나더러서 왕 노릇을 잘하느니 잘못하느니 사직을 더럽히느니 내 참 기가 막혀서. 상감,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못 쓰는 말이오. 이 몸은 본시 불황무식한 놈이에요. 흙이나 파먹고 자라온 무식한 놈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따의 왕노릇보다 그 옛날 가와에서 흙 파먹고 살던 때가 마음 편하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마마, 나 정말 이미 왕노릇 못해보겠어요. 왕관이고 용사이고 이 값진 비단하시고 모두 다 귀찮소이다. 이 몸을 강화로 돌아보내주세요. 제발 강화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마냥 자유롭고 인간답게 살게 해주세요. 내 마마 소원입니다. 송치기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지 않습니까? 내 마마, 이 몸은 미칠 것 같습니다. 이 몸을 강화로 돌아보내주세요. 내 마마, 마마, 정말 소원입니다. 내 마마. 대전 별감 대령하였사옵니다. 오냐, 물러가 있거라. 네. 고개를 들어라. 네가 대전 마마와 강화에서 같이 자란 박 별감이냐? 네, 그러하오이다. 너도 아다시피 상감께서는 널 미령하신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주야장천 포금을 하시고 용체를 돌보시지 않으시니 이를 허위하면 좋단 말이냐? 글쎄옵시다.
신 역시 아무리 주상께 용체를 보존하십사 만류하였사오나 막무가내 우이다. 너 곧 강화로 내려가서 그 복녀라는 아이를 불러오너라. 네? 복녀를입시오. 대내에서는 대비전 안목도 있고 하니 펴놓고 만나실 수도 없는 일. 전에 상감께서 다니시던 주막에서 복녀를 은밀히에 만나시도록 네가 요령껏 조선 좀 해라. 네, 알겠소이다. 만일 저대로 나가신다면 상감께서는 무슨 불행을 당하실지 하루하루가 두렵구나. 네. 그리고 이 일은 너하고 나하고만 알고 상감 마마나 여타의 사람에겐 일체 입 밖에 내서는 아니 된다. 네, 명심하겠사오이다. 어서 가봐라. 네, 성은 망극하오이다. 기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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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봉야씨! 아씨! 저예요! 아씨! 별감이 웬일이요? 아씨, 어쩐 일이요? 지금 상감께서 돌아가실 지경이요? 예. 두 말 말고 어서 옷 갈아입고 떠나십시오. 아니, 상감마마께서 어디가 편찮으셔요? 아씨가 떠나신 이유는 자나깨나 아씨 생각뿐이요. 근래 와서는 폭주로 소일하시오니 큰일이오이다. 아니, 예. 이거 수만이 아닌가?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아니, 그 웬 걸음인가? 예, 상감마마께서 아씨를 모시오라고 그랬어요. 예. 아이고, 아이고, 예. 내 꿈이 맞았구나. 응? 데뷔 마마께서 승낙하실 마마한데. 아따, 상감 마마가 제일이지 데뷔 마마가 제일입니까? 어, 그렇구나. 뭐. 자, 어서 가시죠. 어서 가서 제일 챙기자. 상감 마마 드세요. 상감. 이거 건전이 아니요. 이렇더니 포근만 하시면 오해하십니까? 들어갑시다. 미안하오. 응? 불황무식한 놈이 배운 거라던 술밖에 없으니 별 수 없어. 여봐라, 예. 그 술 가져오너라. 예. 응? 우리 오래간만에 내외끼리 한 잔 마셔볼까? 응? 상감. 전에 상감께서 잘 다니시던 주막이 있습죠? 왜? 오늘은 제가 그리로 모시겠습니다. 응? 당신이? 대내 음식은 맛이 없어서. 허허, 제법인걸. 자리를 옮겨 새 부대에 담긴 새술을 좀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참 좋은 말이야. 이제까지 과인에게 이러한 아내가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군요. 대비전께서 하시면 응? 걸려머시니 우선 먼저 박별감을 앞세우고 그리로 가시어요. 응? 그러면 소첩은 대비전에 소등되는 대로 곧 그리로 가겠나이다. 이거 정말이요? 정말입니다. 상감이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소첩인데 왜 맡겠어요? 현철아다. 과연 현철아다. 듣거라. 네. 박별감을 빨리 대령시켜라. 네. 응? 아이고. 이려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아이고. 반달이 잘 있었니? 어서 오사이다. 그간 옥체 안녕하셨사옵니까? 반갑다. 자네 오늘 운수 대통이야. 곧 이 집에 귀분 한 분이 오실 테니까 술값 톡톡히 받아내. 어서 안으로 응? 드십시오. 그래, 들어가자. 자, 들어가자. 순마라, 너도 예. 곧 들어와. 예, 예. 아니, 너 복녀가 아니냐? 상감마마, 그동안 오크 제절 안녕하시옵니까? 복녀야. 아니, 복녀. 도련님. 네가 웬일이냐? 아니, 이게 생신이냐 꿈이냐? 뵙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어디, 어디 다시 한번 보자. 어디, 응? 아니, 어디, 에이아스칸가. 하지만 잘 왔다. 마마, 영안이 말씀 아니시군요. 그 건강하시던 몸이 이렇게 초췌해지시다니. 아니다,
난 너를 못 보고 죽는 줄 알았더니. 하지만 너를 다시 만났으니 오래오래 살아야 되겠다. 마마. 복녀야, 내 차라리 임금의 자리를 내놓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다시 놓치지 않으련다. 복녀야, 이제는 절대로 너를 놓치지 않으련다. 다시 너를 놓치지 않는다. 에이아스카. 복녀야. 복녀야. 군아이고 뭐고 다 귀찮아졌다. 나는 너만 옆에 있으면 고만이야. 자, 어서 환궁하셔요. 대비전에서 하시면 소희는 죽고 남지 못합니다. 그까진 대비쯤 두려울 게 뭐냐. 자, 어서 일어나셔요. 자, 어서요. 상감은 만백성의 어버이라 하지 않습니까? 만백성의 어버이로서 소임을 다하자면 지난날 강화에서 초보로 지나시던 일들은 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천안계집도 잊으셔야 합니다. 복녀야, 여러 말 말고 너를 부를 테니까 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응? 알았지? 예, 본부대로 하겠사오니 어서 환궁하셔요. 그래. 아니 그럼 곤조는 그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단 말씀이? 환궁하옵니다. 대체는 그 복녀라는 기집아이가 죽이려니라구나. 감히 어디라고 내 눈을 피해서 밖으로 사람을 불러내다 만나다니. 그녀를 어찌하고. 마마, 고정하셔요. 복녀는 애매합니다. 모든 건 소인이 시켜서 한 일이옵니다. 아니, 곤전이 시켜서 한 일이라니. 사람의 정이란 군왕의 힘으로도 끊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상감도 한낱 소박한 인간님의 틀림이 없거늘 어찌 그토록 깊은 정을 끊고 심기가 순평하시겠습니까? 상감의 환호 실은 거기서 비롯된 것이오니 마마, 너그러이 눈감아 주시고 복녀를 다시 상감 가까이 불러들여 주시옵소서. 그건 못하오. 내 눈에 흐리기 들어가기 전엔 못하오. 마마, 그건 상감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이 나라 사직을 위태롭게 하는 그르친 소치밖에 안 돼요. 마음대로들 해보시오. 여보 권전, 권전이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인 줄은 미처 몰랐어. 미안하오. 아니여요, 상감. 권전, 안 되겠다. 내가 계할 만나 결판을 져야겠다. 약사발을 내리든지 정배를 보내든지 해야지. 어서 육아 나갈 차비를 와라. 예. 이대 반님도 써. 대비 마마께서 행차시오. 예. 내가 반달이냐? 예. 그러하옵니다. 내 집에 강화에서 온 복녀라는 애가 있느냐? 예.
복녀냐? 대비 마마, 그동안 오크제절 순평하시옵니까? 요망한 것, 얼굴을 들어라. 예. 어서. 아니, 네 얼굴이 어인일이냐? 마마, 동녀 아가씨의 고충을 굽어 살피소서. 상감 마마의 마음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얼굴을 스스로 인들어 쥐졌사옵니다. 정말 가엾어서 못 보겠습니다, 마마. 소인은 죽어 마땅하옵니다. 소인 하나 때문에 상감 마마께 없어 임금의 도리를 못하셔서야 되겠습니까? 부디 돌아가시는 대로 소인의 말씀 전해드리고 아예 소인 생각일랑 잊어버리시고 바른 임금 되시도록 마마께서 보살펴 주옵소서. 소인의 소망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복녀야. 아유, 상감 마마, 복녀 아가씨께서는 강화도로 떠나셨습니다. 뭐? 뭐시, 복녀가 강화도로 떠났어? 예.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응? 알았다. 내가 내 정을 깨려고 스스로 얼굴을 찢었구나. 에이, 지독한 사람 같으니라고. 어때? 내가 아무리 이런 짓을 한들 내 마음이 변할상 싶으냐? 이젠 제 뜻을 아셨겠죠? 부디 저의 이 얼굴을 잊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훌륭한 성군이 되어주셔요. 어서요. 아무 말도 말하다. 내겐 다만 내가 있을 뿐이다. 너 하나가 있을 뿐이야. 천하를 버릴지언정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니? 온 당신도. 복녀야. 네, 대비전이 기아려서 왕자리를 내놓고 너와 더불어 강화 서움으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서 기리면서 마음 편히 살아보련다. 복녀야, 너 내 마음을 알겠니? 예, 알아요. 이 복녀만은 당신 마음을 알아요. 하지만 이게 천안계집과 왕자리를 바꾸신 다음은 너무나 대의에 어긋난 짓이옵니다. 대의를 살리자면 나 같은 건 왕자리를 내놓아야 한단 말이다. 알겠니? 끝까지 당신이 이러신다면 전 당신 앞에서 죽어배우리다. 복녀야! 예! 예! 오늘 좋다. 정례가 그렇다면 너하고 같이 죽자. 당신이 이렇게 옹졸한 분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건 도시예요. 이런 짓은 사내 대장부가 할 짓이 못되옵니다. 당신은 이렇게 제 뜻을 몰라주십니까? 당신은 겨우 아녀자와 청사할 쫄장부였나요?
후세에 남기실 일이 겨우 이것이었나요? 제발 돌아가셔서 도탄에 빠진 이 나라 백성들을 구해주셔요. 제발 좋은 임금 되시오. 길이길이 그 이름을 후세에 남겨주셔요. 제발 부탁입니다. 마마. 어떻게 하면 좋아? 제발 돌아가주세요. 자, 약 먹어라. 소용없어요. 내 병은 내가 하는 거려 뭐. 에휴, 별로 신혈도 없는데. 그게 심합병이라는 거다. 에휴, 자, 어서 약이나 먹자. 어머니, 나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긴, 몸부터 쾌차고 볼 일이지. 에휴, 그까짓 거다. 일장춘몽으로 돌리고 잊어버려라. 그런 게 아니라 나 아무래도 몸이 예산 몸이 아닌 것 같아요. 응? 아니, 예산 몸이 아니라니. 아이고, 예. 그래, 그럼 네가 태기가 있단 말이냐? 강사모님 응? 계십니까? 아, 예. 아이고, 사또어른께서 어인일로 이런 루지에 행차하셨습니까? 네. 강사모님께서 와병 중이시란 말을 듣고 네, 오늘 문병차 왔습니다. 아이고, 저 안으로 드시죠. 예. 예. 저 유수께서 문병차 오셨다. 아이고, 그래 그동안 대응고에 얼마나 시달리셨습니까? 예. 그렇게 염려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편찮으신지 소상히 알고 돌아가서 용한 의생을 보내드릴까 하옵는데. 괜찮습니다. 아, 글쎄, 처음엔 심합병인 줄 알았지 어머니. 뭡니까? 아, 글쎄, 그랬더니... 아, 어? 서울 소식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듣기에는 상관께서 미령하시어 정사를 멀리하시고 대도전에서 두문불출하신다 하오니 심히 걱정이 되옵니다. 그래요? 좋아. 아이고, 저좀 보세요. 언 이렇게 귀여운 고추가 그래. 아이고, 애 많이 쓰셨죠? 아이고, 고마워요. 자, 애기 좀 보세요. 네? 아니 왜 우세요? 네 심정은 좀 아프겠니? 하지만 두고 보세요. 아, 상감스라에 그동안 왕자는 몇 분 탄생하셨지만 모두 수를 못하시고 당장에 대통을 이을 원자가 없으시니까 이 아이가 대통을 이을 수밖에요. 곧 상감께 기별하셔서 일찌감치 세자 책봉을 해버려야죠. 아주머니, 그건 안 돼요. 안 되다니? 차라리 처벌을 시킬 망정. 이 아이는 왕은 안 시키겠어요. 글쎄, 내 심정은 알겠다만 에휴, 조정에서 가만히 있을까 걱정이다. 상감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분이 차라리 상감이 안 되고 처부로 사셨던 듯 지금 저렇게 괴로워하고 불행한 나날은 안 마치실 거예요. 아주머니, 부디 제가 왕자를 낳았단 말은 우리들만 알고 입 밖에 내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아주머니. 설종 14년, 왕의 환후는 날로 침중하여 쾌순하실 가망이 전혀 없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조정에서는 아드님도 없이 이렇게 되고 보니 걱정이 태산 같았다. 영평군 문우둡시오. 상감 마마. 어서
마마. 어서 기운을 차리시옵소서. 어서 약을 잡수시옵고 쾌차하셔야지. 이렇게만 누워 계시면 어찌하오니까. 예. 아니에요, 흔님. 소용이 없어요. 지병은 강화해서. 아니, 강화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난 지금이라도 강화로 돌아가면 금시 낫겠는데. 맑은 공기 마시고. 바닷가에 나가 투망으로 고기 잡고. 봉녀가 내 뒤따라다니고. 잔디밭에서 뒹굴고 씨름하고 배꼽오빠 집부리로 배를 채우고. 형님이 형수 몰래 나 배고플까 봐 누룽지 갔다가 먹이. 약물 그 저도 약물. 형님 꿈에 약물 갖다 맺었는데 그걸 다 먹었어요. 약물도 나 좀 뛰라고 먹려가 막 보다가. 지금이라도 강화로 들어간다면 내 몸은 금시 싱싱해지란. 이젠 다시 가라. 마마. 나 부탁이. 부탁이라뇨? 그 청아도 그 약물 좀. 예. 먹어봤으면. 우리 약물 좀 먹냐? 아래옵기에 돌아오라. 신들의 정성이 부족하온지 주상 환우가 오늘 넘기시기가 어려운 줄 아옵니다. 사람을 급히 강화로 보내어 복녀를 부르도록 하옵고 오는 길에 청아동 약물을 떠오게 하오니 좋을 줄로 아뢰오. 법에 없는 일이오늘 오해한단 말이오. 세상에 무서운 것은 인간의 정의로구나. 어서 강화에 사람을 보내어라.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이리야! 이리야! 공전. 나와는 인연이 없나 보. 지혜비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미안하오. 아니요, 꼭 일어나셔야 해요. 아니야, 이제 틀렸어. 아니, 여보, 빨리 갑시다. 복녀야. 복녀야. 나 복녀죠. 뭐뭐
아래오 곧둡시오. 기어크. 형님, 예. 저 먼저 갑니다. 마마, 마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상가. 왕 노릇도 똑똑히 못하고 왕실에 걱정만 끼치고 갑니다. 상감 정원영이옵니다. 알아보시겠습니까? 나를 언젠가 강화까지 데리러 왔었지. 상감. 부디 좋은 인군 만나 나라를 바로잡아요. 형님, 우리 불쌍한 복녀. 복녀. 마마. 마마. 성금. 성금. 늦었구나. 봉녀야! 어서 봉안부터 감기 올려라. 아무리 감기를 해도 감으시지 않는구나. 마마, 복녀예요. 복녀가 왔어요. 여기 청하동 약물을 떠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찾으시던 청하동 약물, 자, 어서 저 쓰셔요. 마마, 복녀가 젖어 올 일이다. 그리고 이 약물로 세수도 하시고 손도 씻으시고 발도 씻어드리오리라. 상감 마마.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마,
나가. 저기 아버지가 오신다. 당신이 사랑하던 복녀랑 당신 아들이 당신을 배웅해드립니다. 자, 보셔요. 당신을 어쩌면 이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마땅히 당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아드님이지만 전 이 아들이 차라리 초부를 파묻혀 일생을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왕을 시키진 않겠어요. 당신 일생을 불행으로 끝 마치게 한 건 바로 그 왕관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아니, 우리들의 사랑도 그 왕관이 깨뜨려버리고 말았죠. 부디 안녕히 가셔요. 아무 걱정 마시고. 이 복녀 산에서 설방울을 따먹고 식부리를 캐먹고 사는 한이더라도 당신 아들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출중하게 길러 사람다운 일생을 마치도록 하오리다. 여보, 도련님, 안심하시고 편히 쉬셔요.